네, 저는 6년 남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슬픈 눈으로 얘기해요? 아, 슬프잖아. 진짜 슬프게. 근데 이거 그거죠. 뭐 이거를 슬퍼하는 것도 뭐 슬퍼하지 않는 것도 다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럼요. 맞아요. 네, 6년 뭐가 6년 남았냐? 지천명이 6년 남았다. 뭐 이런 얘기였죠. 저희가 처음 만났던 거는 참 어렸을 때였는데 2016년도에 저희가 아니, 처음 인상은 2015년도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저희가 같이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됐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둘 다 쌩쌩한 젊은이 느낌이 났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아저씨가 되었죠. 그때 비해서는. 그때 처음 딱 만나고 우리 술 한잔 할까요? 해가지고 술을 한잔 했는데 새벽 5시, 6시까지 그 첫 한잔이 좀 과했어. 7시인가부터 해가지고 거의 12시 이상을 맞아. 진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게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것도 놀랍고요. 지금은 이제 12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죠. 아, 그럼요. 12시야 뭐야. 그렇죠. 만약에 7시부터 마셨다? 10시엔 가야죠. 10시, 뭐 10시, 11시.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삶의 어떤 방식도 그렇죠. 그 삶의 방향도 정말 많이 달라져 있고 그때랑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같이 하는 일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게 보면 또 향후 10년으로 생각해보면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 있을지 항상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최피디님도 저랑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30대였으니까. 와. 근데 지금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잖아요. 와. 뭔가 사실 같이 나이 먹고 있어서 그런가 그냥 형 같거든요. 그죠? 그냥 나이를 생각을 하면은 좀 체감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건우도 제가 처음 여기 버즈비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거의 미성년자 때 왔으니까. 맞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어린 건 뭐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어린 건 뭐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나이 먹어가는 거 신기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불혹이죠. 네. 40은 불혹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혹하지 않고 있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혹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50, 천명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이뤄내고 이런 게 이제 지천명인 건데 그게 되나? 50이 됐다고? 그쵸. 그걸 알게 되나? 최피디님 지천명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저 웃으시네. 너무 수줍게 웃으셔가지고 그저 웃으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피지컬로 정점인 것과 커리어로 정점인 것의 중간 지점이 50이 아닌가. 인생에서의 피지컬의 정점을 30대 후반에서 뭐 요새는 좀 길게 봐서 40 정도까지 40, 봤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의 커리어의 정점을 퇴임 정년으로 퇴임하기 전에 60대로 봤을 때 40과 60 사이에 커리어의 정점과 피지컬의 정점의 딱 중간이 50인 50.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될까. 와, 근데 진짜 철 들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또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한 지 50년이면 그건 진짜 대박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시작한 지 50년이면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7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50년 됐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얘가 50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50주년 기념 모델을 네.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테일러는 과연 천명을 알았을까요? 네, 지천명의 감성이 담겼을지도 모를 네, 50주년 기념 모델 가지고 왔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 토레파이드 시티카 상판, ES2 픽업 등등 이제 뭐 고급 스펙들 들어가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프 픽가드, 불로 가는 줄무늬 예. 이런 50주년 기념 모델의 특별 스펙이 돋보이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 137만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테일러 뭐 50주년 이제 기념을 이번에 모델을 냈다고는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틴 테일러였잖아요. 그렇죠. 마틴 테일러 어떤 양산형 하이엔드의 쌍벽을 이루었던 정말 어쿠스틱 기타의 역사를 논할 때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대단한 게 마틴은 애초에 역사 자체가 19세기 초반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건 뭐 그냥 레거시 그 자체인 건데 사실 보면은 그 양산형 어쨌든 좋은 기타들 일렉으로 가자면은 펜더 깁슨이죠. 펜더 깁슨은 뭐 깁슨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20세기의 브랜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쿠스틱 기타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마틴 테일러는 애초에 이 만든 시간 자체 거의 뭐 4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근데 그 영역까지 올라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테일러도 참 대단하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50주년 기념 모델 오늘 GS 미니 E 로즈우드 리미티드 에디션 최근에 썼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GS 미니 E 로즈우드 플러스 200만원이 넘는 모델이 2023년도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미니의 한계를 넘다, 미니 컨트리맨 이런 한 줄평 받고 76점. 그리고 로즈우드 SB 모델이 있었거든요. SB 리미티드 에디션 146만원. 이건 가격이 괜찮았네요. 이건 77점 나왔고요. 체조 선수, 작은 체조, 작은 체구의 강한 근력으로 딱딱한. 대표되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로즈우드 스펙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다른 뭐 축구판들보다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또 상세 설명을 좀 살펴보면요. GS 미니 자체가 2010년 발표된 이후에 이제 15년 정도 됐네요. 정말 히트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출시가 맞아요. 되고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모델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어드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으로 구성이 된 50주년 기념 모델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토레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가 또 고가 모델에 사용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 137만원이라는 가격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사운드 밸런스는 어느 정도 나올지 살펴보기 전에 상세 스펙 한번 볼게요. 93cm 전장, 무게는 1.71kg, 두께는 95mm, 12프레티 뚜레는 74mm고요. 쉐입은 GS 미니 쉐입, 토레파이드 시티카 스프루스탑, 완전 매트 피니시죠. 아예 없어요, 광이. 그리고 레이어드 로즈우드, 역시 매트 피니시입니다. 결이 아주 살벌하네요. 나무 질감 느끼기에는 최적화되어 그러니까. 있는. 네, 넥은 네오트로피컬 마호가니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테일러 골드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는 화이트 누번 넛에 화이트 미카르타 새들 올라가 있고요. 다다리오 엑세스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미디엄 스트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트너비 43mm, 지판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본이고요. 스케일은 597mm입니다. 프리앰프 ES2, 브릿지 역시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거 폭스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조 진주네요. 모조 진주 가 진주. 5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 형태의 인레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체조 선수 이미지가 그냥 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작은 체구의 훌륭한 피지컬. 거기다가 이제 저 그 토레파이드 스프루스탑 자체가 결이 워낙에 자글자글 잘 보이잖아요. 저기 이제 어떤 근섬유 같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체지방 그 진짜. 체지방 거의 뭐 1% 2% 이런 느낌. 진짜로.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했을 때 그 피지컬이 더 극명하게 잘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스트럼을 딱 하면은 그 어떤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되게 땅땅하고 근력은 좋은데 좀 작다. 아하. 뭔가 신장이 좀 작다라는 네. 느낌이 좀 티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면은 그 작다라는 느낌마저 희석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의 피지컬인데 이 스트럼을 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고 이렇게 비교군이 아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샷을 보는 느낌이면은 아르페지오를 칠 때는 클로즈업 딱 해갖고 팔 근육만 딱 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원샷이네, 원샷. 네, 그러면 이제 작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좋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서 해볼까요? 네.
좋긴 한데 미들 아주 살짝만 빼볼게요. 지금 그대로도 아주 좋거든요 밸런스가. 맞아요. 오. 제가 테일러를 연주를 할 때 항상 베이스를 살짝 올리고 하이를 살짝 깠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쳐도 소리가 이쁜데요. 그죠? 그냥 쳤을 때 상당히 괜찮고 거기서 이제 미들만 딱 빼면 맞아요. 이거는 이제 피지컬이 작다는 느낌조차 네. 느끼기 힘들 정도로 아주 좋은 픽업 사운드를 보여주고 사운드가. 있습니다. 오 소리가 그죠? 이거는 좋다. 뭘 지금 하나 느꼈는데 5번 줄이 베이스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약간 일반 기타보다 피지컬이 작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근데 6번 줄이 딱... 같이 들어가는 순간 아닌가 미니 아니었나 약간 이런 맞아, 느낌으로 맞아. 확실하게 커버가 됩니다. 좋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신풍 들려드리겠습니다. 신풍? 네. 오, 이걸로 신풍이요? 네, 좋습니다. 한번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뭔가 확실히 그 6번 줄을 딱 내려놨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피지컬이 미니 기타라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르페지오라도 5번 줄 위주로 연주를 하게 되면 좀 작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스트럼을 연주하면 확실히 작은 느낌이 티가 나긴 합니다. 저희가 맨날 미니 기타 치고는 좋다, 피지컬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드넛에 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신풍에서는 확실히 디드랍이랑 되게 잘 묻는다. 네. 이 6번 줄은 좀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그 근육에다가 포인트를 좀 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실루엣만 봐도 근육이 장난 아니다. 아, 실루엣만 봐도 근육이 장난 아니다. 그렇죠. 저거를 이제 근섬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는 피지컬이에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잖아요. G 천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G 천명. 네, G 천명.
네, 좀 50주년이니까 맞죠? G천명. 네, G천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77.5 나왔습니다. 기존에 썼던 GS 미니 로즈우드 모델들과도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다 한 77 언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수 잘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건 바리톤은 이제 또 명시 어떤 주특기 중에 하나죠. 완전 좋아하죠. 네. 그 피지컬이 아주 그냥 둘이 찰떡같이 어울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리뷰도 리뷰인데 아주 재미있는 우리 바리톤 기타의 사운드를 들어보는 네. 시간을 한번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바리톤 6 스페셜 에디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